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종의 전영민입니다. 저 오늘 팬분을 전화 받고 나갔었습니다. 전화 받고 나갔는데 팬분께서 저한테 큰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. 자, 그 선물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뭐였을까요? 자, 여러분들 핀 마이크입니다. 핀 마이크인데 지금 이렇게 이 줄이 꽤 깁니다. 줄이 거의 한 6m간 5m간 나온답니다. 이 줄이. 이 줄이. 자,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습니다. 자, 마이크는 여기 있고요. 요 옷에 거는 데고 또 여기에도 한 군데 또 여기에도 옷에 거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에도 거는 데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. 자, 사용 설명서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사용 설명서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사용 설명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죠. 자, 사용 설명서도 좀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자, 이게 사용 설명서거든요, 여러분들.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팬분, 제이 마이크 선물해주고 가신 분은 제가 오늘 굉장히 고맙습니다. 고맙게 앞으로 제가 서고 있겠고요. 또 계속해서 앞으로는 안 빠지고 마이크는 내가 꼭 가지고 다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즘에 제가 낚시 방송을 지금 못하고 있죠. 그 못하는 이유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한십 며칠간인가 아마 그럴겁니다. 지금 바닷물이 계속해서 안 좋아요, 여러분들.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. 뭐 바람도 그렇게 안 불어주는데도 물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낚시는 좀 뜸하고 있습니다. 제가 물만 맑아지고 이래 한다면은 앞으로 계속 낚시 방송을 올리도록 팬분들께 꼭 약속을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. 제가 뭐 찌낚시다든지 감성 찌낚시다든지 원투 낚시다든지 제가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. 안 되는 건 없는데 요즘에 제가 몇 번은 원투 하루는 몇 번은 나갔습니다. 나갔는데 물 색깔이 장난 아닙니다. 물 색깔이 장난이 아니고요. 그래서 제가 노다지 가면은 뭐 노래미 막 매수석하고 노래미는 다 놔주고 그렇게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한 며칠간은 앞으로 이 물도 맑아지려고 한다면 앞으로 한 2, 3일 좀 걸려야 할것 같아요. 2, 3일 걸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이 어떻게 될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뭐 자연이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렇죠? 자,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준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참, 그리고 아까 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이핀 마이크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소중하게 간직을 하겠고요. 감사합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